우리 쪽의 행정 처분이라 예. 카페 접근은 없거든요. 예, 그왜 경찰에 그랬죠? 무허가라 그랬습니까? 뭐가 자체가 이제 경찰 고발 건이라 해, 첫 번째. 예. 그렇게 고발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발하든지 본인이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학대, 학대가 들어가면은 그분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쪽 경찰 고발 건이고요. 우리는 가갖고 현장을 가가지고 미등록이니까 그분을 갖다가 고발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그냥 제가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다고 이제 고발장 접수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 무허가고, 그 무허가니까 뭐 따로 그러면 무허가로 고소가 되니까 뭐그 지금 공간이 호텔하고 안에 지금 분리가 안돼 있거든요. 어떤 게? 그러니까 지금 분리. 분리가 안돼 있어요. 원래 격벽으로 다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공간이. 지금 용품을 파는 곳하고 호텔하고 미용하는 곳이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고 격벽으로 아예 통째로 막혀서 문으로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철근으로 지어졌는데 울타리 자체가 걔를 가뒀던 곳이 근데 그런 철근은 자기들이 주문 제작한 거고 사실은 그게 철근이라는 게 자체가 그게 끝이 갈고리처럼요 안쪽으로 휘어 있어요. 원놈하게 그걸 접어놨네. 그게 다 걸렸나?